아 이게 마우가예요? 사실상 탱커 둠피스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신규 영웅 에코가 나온 지도 언 반년, 블리자드가 만들어주지 않아서 우리가 만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컨텐츠 신규 영웅 제작소 짝짝짝짝짝. 오버워치 2에서 나온 신규 영웅들 중 하나를 뽑아서 직접 스킬과 궁극기를 비교해보고 워크샵 제작자 운밤님이 만들어주시면 그걸로 테스트까지 한번 해보는 컨텐츠인데요,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단계는 그거죠. 과연 어떠한 영웅을 신규 영웅으로 만들 것인가. 근데 어떠한 영웅을 일단 신규 영웅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상태에서 일단 탱커 아니면 힐러가 나와야 돼. 개인적으로 좀 OP 오버파워 탱커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힐러는 워낙 다양하게 쓰이고 밸런스도 잘 맞는 것 같아. 탱커만 여기저기 너무 막고 다녀. 그래서 조금 다음 신규 영웅은 탱커였으면 좋겠어. 탱커에 어울리는 영웅이 누가 있을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가 막시밀리앙인데, 미리 연락해, 손님이 올 것 같다고. 국적은 프랑스 혹은 모나코, 직업은 공인회계사, 카지노 운영자래요. 막시밀리앙이 신규 영웅으로 나온다면 그럼 막 이제 카지노 칩 갖고 싸우나? 공인회계사고 카지노 운영자니까 돈 뿌려주는 거야. 대출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장비 사서 하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근데 막시밀리앙은 뭔가 포인트가 없어. 관상을 봤을 때 딜러? 아니 힐러에 가까운 것 같아. 그래서 일단은 뭐 막시밀리앙 일단 패스. 다음 후보는 소전인데, 아 소전은 나오면은 근데 역시 딜러로 나올 것 같죠. 왜 이렇게 다 딜러같이 생긴 애들이 많냐? 소전은 본명도 안 나와 있고 직업도 없고 역할군도 없네. 다음 신규 영웅으로 가니메데스? 가니메데스가 신규 영웅으로 나오면 어떨까? 탱커, 역발상, 우락부락한 가니메데스 있는데 짤, 요렇게 나오는 거 어때? 탱커와 가니메데스 괜찮지 않아? 궁극기 막 불사조로 변하는 거, 불사조로 변해서 죽지 않아, 무적 컨셉. 이 친구도 신규 영웅으로 나올 만한데. 탱커 관심옵닉. 왜 관심옵닉인지는 아시죠? 이 친구거든요? 관심이 가는군. 관심이 가는군. 이래서 관심옵닉입니다. 그런데 탱커가 신규 영웅으로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유력한 후보는 사실 이 친구죠. 마우가. 단편소설 남겨두고 떠난 곳에 나온 바티스트 옆에 있던 친구죠. 탱커로 나온다면 사실 마우가가 나온다면 좋겠죠. 마우가로 갈까요? 깔끔하게 빠르게 스피드하게. 나무위키에 나온 정보로는 남성이래요. 오 그렇구나. 연령은 물음표. 몇 살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어줘야 돼. 여기서 설정이 아직 안 정해진 걸 우리가 한번 정해봅시다. 원래 모든 것이 좀 몰입하려면 이런 설정이 중요해. 몇 살인 것 같아요? 12살 어때? 나이 12살. 잼민이로 하자. 딱 오버워치를 즐길 수 있는 나이. 그 이제 미래에 관달된 과학으로 탈론의 도움을 받아서 우락부락해진 거야. 얼굴 개구장이잖아. 딱 봐봐. 얼굴 개구지게 생긴 게 아직 사춘기 안 지난 것 같아. 미래의 과학이 흑화했나 보죠. 미래에도 탈모는 해결이 안 됐어. 40살인데 머리가 이렇게 풍성하다? 말이 안 되거든. 지금 28살인 나도 이렇게 벗겨지고 있는데. 칵테일? 무알코올 칵테일. 수염? 세대가 지나질수록 점점 더 사춘기가 어린 나이에 찾아와. 그래서 사춘기가 8살에 온 거야. 그래서 4년 동안 턱수염 길렀어. 정돈되지 않아 보이잖아. 원래 처음 턱수염 자랄 때 면도 안 하면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나거든요. 직업, 아 탈론 중화기병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네. 현재도 중화기병일 수도 있고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위 계급으로 진급했을 수도 있다. 아 그러네. 여기 이렇게 사진이 있네. 오 약간 이런 모습의 중화기병이네요. 그러면 소설에서 4년 전에 중화기병이었대. 8살 때 이미 중화기병이었던 거네. 국적은 뉴질랜드네요. 좋아하는 음식, 원래 그래. 어렸을 때는 그 본인 그 이렇게 뭔가 토속적인 음식을 별로 안 좋아해. 이 친구가 그래서 뉴질랜드 살지만 좋아하는 음식은 춘천 닭갈비로 합시다. 왜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12살 때 닭갈비였어요. 나쁘지 않죠? 겸사겸사 우리나라 춘천 닭갈비 홍보도 돼. 역시 K푸드. 막국수랑 먹으면 환장함. 취미는 뭘까? 취미는 좀 탱커가 유연했으면 좋겠어. 그런 의미에서 필라테스, 코어 근육 발달. 왜냐? 제가 요즘 필라테스를 또 배웠었습니다. 건강에 되게 좋더라고요. 탈론이 된 이유? 뭐 때문에 탈론이 됐을까? 이 친구가? 아! 바티스트가 춘천 닭갈비 사준다고 꼬셔가지고 데려갔더니 알고 보니 탈론 기지였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탈론됨. 이러면 이제 좀 몰입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지죠. 스킬 및 궁극기. 여기서부터 이제 진지하게 문밤님이 이거를 스킬 및 궁극기를 설정하면은 구현을 해주신대. 워크샵으로. 그래서 직접 체험해볼 거거든요. 근데 원래 신규 영웅 측은보다 일단 쎄. 밸런스는 좀 붕괴되어야 돼. 제일 먼저 설정해야 될 거 무슨 무기를 쓸지야. 두 개는 써야 되지 않을까? 탱킹할 수 있는 무기 하나랑 딜을 넣을 수 있는 무기 하나. 화염방사기? 그거 좋다. 기존 컨셉이랑도 맞아. 춘천에 가서 먹었던 그 닭갈비가 너무 그리운 거야. 우리가 아는 그냥 닭갈비가 아니라 이 친구가 먹었던 거는 숯불 닭갈비였던 거야. 그래서 닭갈비를 더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무기를 화염방사기를 쓰는 거야. 보조무기는 뭔가 팀을 지켜줄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는데. 보조무기로 철퇴드는 거 어때요? 좋아. 이런 느낌의 철퇴 괜찮죠? 요거 좋은데? 운밤님 지금 조금 난감해하고 있어. 괜찮아요 운밤님? 가능은 합니까? 오케이. 느낌 괜찮죠? 일단 설정 나쁘지 않아. 패시브는 버서커 느낌으로다가 맞을수록 세죠. 탱커들 중에 그런 탱커들 없잖아. 맞을수록 세지는 탱커. 좀 맞는 걸 좋아함. 마조 성향. 어?
두고 좋다. 맞을수록 몸이 커지면서 단단해져. 체력이 10% 감소될 때마다 받는 피해가 1%씩 1% 너무 작아? 2%씩? 아니 3% 줘? 아니야 4달러! 아 5의 숫자로 편안하게 맞춰? 왠지 5배수가 또 편안하긴 해요. 오케이 편안. 원래 그래. 신규형 특 많이 사람들이 해볼 수 있도록 오버파워로 주고 그 다음 3단 너프 4단 너프 7단 너프 시켜야 돼. 대신 이걸로 하자. 원펀맨 느낌으로 단단해지는 대신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진.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거기도 단단해지냐? 그런 질문하면 혼납니다. 너 이거 너무 부리기텐가 철퇴? 서브무기 바꿔? 너클? 둠피스 건틀릿이랑 비슷한 거잖아. 다 나오네. 채찍, 도끼, 나 너클을 껴줘. 둠피스처럼 사실상 탱커 둠피스 느낌? 어? 이거 좋은데? 그럴싸해. 왜냐? 12살이잖아? 닌텐도 좋아할 나이야. 기본 공격 좌클릭 우클릭부터 정해주자. 좌클릭을 화염방사기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그치만 사정거리는 조금 더 길게. 그쵸. 이건 너무 조금 약해. 미흡해. 와 하면서 뿌려야 돼. 이 느낌 살아야 돼. 그쵸? 게이지 형식으로 나가는데 오래 키고 있을수록 점점 커져. 불이 게이지 어떻게 채우지? 게이지는 닭갈비를 먹으면 차는 걸로 할까? 말이 안 되죠. 게이지는 천천히 충전되지만 팀원이 죽으면 그 시체를 주워서. 말이 안 돼. 좀 이건 잔인해. 팀원이 죽으면 게이지 풀 충전. 지금 운밤님이 좀 크크 치셨는데 안 되는 거는 걷어냅시다. 일단은 설정을 해두고 되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지금 운밤님 런갑 보시는 거 아니죠? 좋은 아이디어 하나 생각났어. 뒤에 있던 저 산소통 보이죠? 이거 뒤에 등에 지고 있는 가스통을 던져 폭발시키는 거야. 부엉 터지듯이. 탱커면 필요할 만한 스킬 뭐 있을까? 신박한 거 없나? 이 친구랑 잘 어울리는 거? 어? 필라테스를 하잖아. 시프트 스킬을 쓰면은 루피처럼 팔이 늘어나서 팀원들을 막아줄 수 있어. 아 일단 우클릭부터 정해. 우클릭부터 정해. 어? 그거 좋은데? 오버워치 스킬들 중에 그런 거 없잖아. 시야를 가로막는 스킬. 너클로 눈을 가격해. 상대는 2초간 앞을 못 봄. 섬광펀치 너클로 눈을 때리는 거야. 아 별론가? 라이트 후 그냥 어때? 담백하게 라이트 후.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이다. 레진탕으로 1초간 기절. 다음 3번 이 스킬 가스통 던지기인데 불길을 일으켜서 상대가 안 보이게 시야를 차단시켜. 불나면 안 보이거든요 앞이. 콜록콜록하면서 안 보이는 거야. 불길을 일으켜서 1초간 상대 시야 차단. 4번 쉬프트 스킬. 여기서 이제 탱킹한 능력이 하나 필요하거든요. 좋은 생각 났어. 여러분들 이거 들으면 깜짝 놀라. 필라테스 유연하지? 자세를 취할 수 있어. 머리가 아래로 가. 이렇게 뒤돌아가지고. 뭔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내 머리 맞을 거를 차단할 수 있어. 오! 흡수하기 괜찮은데? 칵테일을 마셔. 그러면 이제 충격들을 흡수해와. 여기저기서 키네틱 소나기 느낌이긴 한데 길을 나한테 들어오게 하는 거야. 일정 범위 들어오는 총알 가는 거 이쪽으로 마그넷. 그쵸 괜찮죠? 예를 들어 중력자 타는 우리 딥라인 묶으려고 해. 시프트 스킬 중력자 타이 나한테 오는 거야. 이 일정 범위 아니라면 괜찮죠? 빨아들이기. 근데 칵테일 마시기가 에반 거야. 딴 걸로 해. 변태 초대석 화염방사기를 청소기 느낌으로. 오 좋은데요? 화염방사기에 버튼이 있어가지고 기다려봐. 딱 좋은 생각 났어. 빨아들이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원래는 이렇게 쏴 막 쏘다가 화염방사기처럼 막 쏘다가 버튼을 누르면은 쉬프트 스킬을 써서 주변에 있는 총이랑 궁극기를 흡수해. 괜찮은데? 난 근데 요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 상성이란 게 생겼으면 좋겠어. 메이랑 같이 쓰면 딜 10% 감소. 대신 메이를 적으로 만나면 빙벽 순식간에 녹임. 이런 식으로 시너지 효과라는 게 생기면 어떨까? 제로아워 시네마틱에 나온 것처럼 장벽이 두 개 합쳐지는 거야. 이래서 더 커지게. 어때? 요런 거 좋은 아이디어 아니야? 그럼 좀 뭔가 조합의 특이성 같은 것도 생기고 카운터 칠 수도 있고. 궁극기. 아 이제 제일 중요한 궁극기가 남았네. 궁극기는 일단 화려해야 돼. 아니면은 궁극기를 이 친구는 맞으면서 채우는 건 어때? 이 쉬프트 스킬이 있는 이유도 궁극기 때문인 거지. 오! 요런 설정 괜찮아. 게다가 패시브도 맞을수록 세죠. 요런 것들이 맞물려가지고 궁극기는 맞으면 차. 궁극기를 그럼 맞으면 충전해서 쓰는 거. 능력 개방을 하는 느낌이어야겠죠? 그래서 궁극기를 썼을 때 이렇게 바뀌는 거야 모습. 딱 엄청나게 맞아. 막 맞다가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면은 그때 궁극기를 채워서 딱 쓰잖아? 그럼 아이언맨처럼 슈트가 탁탁탁탁 붙어가지고 이 모습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 갑옷을 팀원들에게 입혀줄 수도 있어. 레킹볼에게 궁극기를 써주면 이렇게 입는 거야. 그럼 저렇게 했을 때 뭐가 좋아져야 될까? 내가 쓰는 스킬들이 강화된다? 뭔가 따르게 강화돼? 내가 단단해지는 게 되잖아? 그럼 어떤 꼴 나는지 알아? 로제 모리사처럼 돼. 영웅이 너무 수동적이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 바츠카포르 들어? 그래서 팀원들이 도와줘야 돼 내가 궁극기 쓸 때? 그것도 말이 안 돼. 누군가에게 순간이동을 한다거나 일정 범위 안에 있는 적군들을 다 끌어와 나에게. 그건 중력자탄이네 생각해보니까. 어? 그거 괜찮은데? 지형 변화 순간적으로 낙사 구역을 만든다던가 하는? 쾅 내려쳐. 그러면 바닥이 숭숭숭숭 뚫려. 싱크홀처럼. 그래서 중력자탄 같은 거랑 연계할 수도 있지. 너무 리스크가 크고 난이도가 높아? 이럴 때 상상하지.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는 블리자드가 알아서 해야지. 우리는 상상의 나라를 펼치는 겁니다. 는 운밤님이 뭔가 현실적인 부분을 좀 보내줬다고 하니까 한번 볼까요?
그럴싸한 영웅이 탄생했어요. 영웅 난이도 좀 어려운 캐릭터 하나 나올 때 됐어. 그동안에 너무 단순하고 쉬운 캐릭터들만 나왔어. 최대 난이도인 세계로 합시다. 스킨, 아 스킨들도 필요하네. 스킨은 필라테스가 취미니까 여기에 입히는 거야. 필라테스 복장 마우가. 오, 교복도 잘 어울리겠다 마우가한테. 두 번째 스킨 교복 마우가. 은근 잘 어울리지 않아요? 하계 스포츠는 씨름 선수 마우가. 할로윈은 사자 마우가. 겨울나라는 복실복실 티모에 따와서 복실복실 마우가. 감사지. 아 근데 정장 잘 어울릴 것 같아. 정장 마우가 하나 해주자. 블리자드가 이제 이벤트 계절 스킨으로 늘 스킨들도 저희가 미리 제시를 해줬네요. 좋죠? 일단은 그래서 킹갓밤님이 워크샵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좀 다듬었대요. 패시브는 그대로 지금 설정 갖고 갈 수 있대요. 좌클릭 화염 강사기, 파라 모이라 느낌의 게이지 형태의 넓은 화염 공격, 그것도 그대로 갖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클릭 갑옷 부수기, 적군 한 명의 방어구를 부시고 0.3초 기절. 어 이거 좋다. 너클로 갑옷 부수기 역시 킹갓밤인데. 상대팀 탱커들의 방어구 체력을 없애는 거야. 안티탱커 브리게트 하드 카운터가 되는 거네요. 방어구를 부실 경우 해당 방어구의 50% 방어구를 획득. 야 이거 아이디어 좋은데. 우클릭 너클 갑옷 부수기. 이 스킬은 주변 적을 자신으로 끌어와. 현실적으로 스킬이나 투사체를 끌어오는 건 지금 워크샵에서 구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쉬프트 앞으로 약간 돌진 후 주변 적들을 뒤로 밀침. 궁극기 싱크홀이 구현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럼 궁극기를 싱크홀로, 원래 궁극기대로 그대로. 우클릭을 기절 대신 시야 차단으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오 이렇게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 난 궁극기 싱크홀이 제일 기대되는데. 아직은 완성 단계는 아니고 세 가지 정도를 구현해 주셨다고 하는데 패시브랑 이스킬이랑 기본 공격을 구현해 놓으셨다고 해요. 아 이거 아 이게 마우가예요? 마우가랑 느낌 비슷해. 그쵸? 어 지금 이게 와 뭐야? 이게 기본 공격인가요? 틱당 5 데미지를 주는 화염 공격이래요. 아 이렇게 와 화염 방사기 맞는 느낌 나는데? 기본 공격은 이런 식으로 화염 방사기 게이지도 보이고 정말 화염방사기처럼 나가네. 이런 디테일도 숨어있었어. 게이지 줄어들수록 게이지 색깔 바뀌어. 이거는 지금 당장 그냥 모이라 같은 게이지 영웅들에게 넣어줘도 좋을 것 같은데. 기본 체력은 700인데 보호막 체력이 200이래요 이 스킬은 뭐냐? 본인의 파란색 보호막 체력을 소모해서 그 수치만큼 범위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적을 내 쪽으로 끌어와요. 이런 식으로 끌어와서 화염방사기 때리는 거죠. 어, 응용하기에 따라 우리 팀에게 상대 준피를 끌고 오는 트롤 스킬이 될 수도 있고 OP 스킬 엄청난 궁극기급의 스킬이 될 수도 있네요. 그쵸? 어, 파란 체력이 얼마 없으면 이런 식으로 조그만한 범위여서 끌어오지 못하고요. 왼쪽 상단에 보이죠? 피해 감소량. 제가 말했죠? 약간 버서커 느낌. 맞을수록 강해지는. 기본 체력이 10% 깎일 때마다 받는 피해가 4% 감소해요. 그리고 패시브가 하나 더 있는데 마우가만 특별하게 조금 주먹이 세 보이죠? 우락부락 근육질이니까 근접 공격이 특별하게. 오 요런 거 좋은데? 40 데미지를 줘요. 좀 근접 특화 영웅인 거죠? 사실상 탱커 둠피스트. 어, 재밌겠는데? 이거 빨리 나머지 스킬도 다 나와서 실제로 6대6으로 플레이 해보고 싶다. 어떤 느낌일지. 어, 그럼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 이 스킬 쓰고 끌어올 때 내 쪽으로. 그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러지? 동기여진. 나를 희생해서 다 끌어온다. 오 괜찮은데? 재밌는데 영웅?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중간 점검을 해봤는데 스킬 하나랑 패시브 기본 공격만 봤는데도 재밌어 보이죠? 쉬프트 스킬 궁극기까지 완성돼 마우가 체험 영상 운밤님 채널에 먼저 올라오고서 나무늘보 채널에서는 신규영 제작소 2탄에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여봐.